안녕하십니까. 8월 2일 수요일 피안산입니다. 소형 안감망 8척, 중대형 18척, 4만 3척에서 29척, 6200여 상자에 판접수되었습니다. 갈치입니다. 갈치. 금어기를 참고 기다린 갈치가 이제 드디어 터졌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잡어들이 많았죠. 입판량의 10%. 해제가 되고요. 새끼 띠 없는 것들 한 띠에 두 띠 이렇게 한 척이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. 띠 없는 것들 하나 둘 셋 네 상자 있네요. 한 띠짜리들 있고 꾸준히 한 띠도 가격 편차가 사실은 배마다 심해요. 고기가 딱 엎었는데 씨알이 좋다. 오, 몇만 원 차이 납니다. 그냥 시작할 때 몇 만원 차이 나요. 한 상자에 들어가는 마리수가 몇 마리 차이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른쪽은 안 보이는데 계속 다 갈치입니다. 갈치들 띠 하나짜리 가장 무난하고 서대 육미 오른쪽 다 갈치입니다. 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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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품목이에요. 경험 많지 않습니다. 갈치가 많고요. 안녕하세요. 오징어 하나하고 붕장어 큰 거 작은 거 구분을 해놨네요. 박자들 1미 3미 20미 병어들 오랜만에 고기들이 많아서 얼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냉기가 많이 있습니다. 다 갈치 이 세 개짜리들 풀치들은 바로바로 그냥 젓갈 공장으로 들어갈 듯 하고요. 풀치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문의 주십시오. 이 세 개짜리 또 풀치들 서대하고 잡어들 민어 한 마리씩 이렇게 고기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잡어로 그냥 넣어버려요. 민어 한 마리를 따로 하면 작으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마를 수 있는 오징어입니다. 한 30여 마리라 치면 속은 좀 잘고요. 겉에 가장 좋은 것도 저렇게 위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줄 세워서 쉬운 말로 이제 진열을 하죠. 상자에다가 가장 돋보이게 거기들이 그런 것들이 다 기술이에요. 띠 하나짜리들도 상자 옆에 다 꼽아가지고 안 넘치게 해서 이 상자도 예전에 아주 컸다고 그러더라고요. 조금 더 자 여기 다 한 띠짜리들입니다. 이제는 다 한 띠로 잡았네요. 14상자가 한 줄입니다. 14상자를 사야 해요. 아니면 14상자를 사서 나눠야 합니다. 조기 조금 나오고 잡어들 갈치판입니다. 완전히 여기저기 다 덕자하고 조기 소량 조기 이렇게 깡치라고 그래요. 이제 황서보고 깡치라고 하는 지역도 있던데 조기 새끼들 이쪽에서는 깡치라고 합니다. 완전히 잘 자란 것들 바라로 막 당하신 것 조금 병어들이 좀 있습니다. 저 덕자들 호랑지 보이시죠?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것도 진짜 고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커 보이게 꼬랑지가 올라가게 덕자 많이 있습니다. 병어들하고 반대쪽 가보겠습니다. 자망배 세척 민어 3kg에 4kg 남아들 5kg 6kg 6kg에서 7kg 사이즈 되겠네요. 민어가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. 전부 다 민어 2미 3미짜리 다 병어입니다. 이쪽 병어 40미 꼬랑지가 다 올라와 있죠. 기치드러미가 3단 왼쪽에 등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30미 한 상자에 30마리가 늘었다. 한 상자 기준으로 보통 몇미 해요. 목포에서는 이런 것들은 개중 없습니다. 이 사이즈를 6마리 넣으면 6미가 되는 거고 2마리만 넣으면 2미가 되는 거고 선주 마음
또 띄없는 대갈치가 하나, 둘, 세 개 빼놨어요. 가운데 전부 다 파갈치입니다. 한 띠 파, 두 띠 파.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배 나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우와, 마리갈치 귀했는데 최근에 보기 힘들었죠. 이게 나올 때는 뭐 원 없이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쏙 나옵니다. 이 두 개짜리하고 조기. 조기도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큰 놈하고 중간짜리 달아로 막 담은 것, 담다가 남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개짱하네요. 추어탕에 먹으면 괜찮죠. 사이즈 좋습니다. 아주 좋네요. 눈 볼 때 근태 큰 사이즈 30cm 넘는 친구들이네요. 이 친구들은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요. 26-27cm도 나쁘지 않은데 아주 특상품입니다. 이런 가격이 좀 있죠. 부산이나 이런 데 비하면 조금 저렴합니다. 목포가 아무래도 덜 알아주니까 사람들 찾지도 않아요. 사실 근태 눈 볼 때 딱 매니아층이 있습니다. 저거기도 목포에는 먹을 것 생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친구들 가격은 있는데 뭐 한다. 예전에 이제 수출 많이 됐었어요, 일본으로. 요즘도 이제 수출 많이 하긴 하는데 예전만 못하지만 사시미까지 병하더라고. 통치 자, 세 띠, 두 띠, 한 띠. 두 띠하고 한 띠들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. 가격이 조금 더 싸질 것 같고요.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 고기가 좋아서 냉동을 넣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래도 가격이 좀 떨어질 듯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. 자, 연일 폭염에 아주 그냥 땀이 한 바가지씩 흘리고 있는데 여름껏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. 이 더운 시즌을. 아, 오늘도 시원한 날 되십시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